서남의 깨끗한 바다에서 매년 이맘때만 생산되는 귀한 김, 곱창김 수확이 한창입니다. 예년보다 생산량이 늘어서 올해 김 농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신안군 앞에도 앞바다입니다. 김 양식을 위해 갯벌에 꽂아놓은 지주목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. 밀물과 썰물 따라 햇볕을 맞으며 자라난 지주식 김을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요즘 생산되는 김은 김 양식 시작 이후 딱 한 달 정도만 생산되는 잇바디 돌김. 길고 구불구불한 생김새 때문에 곱창김으로 더 알려진 김 중의 김입니다. 일반 김은 이제 김밥용 김이 주 원료고 곱창김은 이제 구이용 김으로 해가지고 안 구고 이것은 저기서 하는 그냥 생김으로 먹습니다. 일반 참김보다 서너 배 더 비싼데 바다 상황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한 곱창김. 올해 진도와 해남, 신안, 무안 등 서남의 바다 조건은 김 농사의 안성맞춤입니다. 바다 수온이 작년보다 0.5에서 1도가량 낮아 김 양식 한계 수온인 23도 이하로 일찌감치 떨어져 김 작황이 좋은 겁니다. 올해는 수온이 잘 맞고 작년에는 고수온으로 많이 포자 붙이는 데서 많이 탈락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온이랑 뭐 바람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잘 맞아가지고 곱창 김이 나오는 깊어가는 가을 물김 경매가 이루어지는 서남의 부두가마다 풍어가가 울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현수입니다.